박수철 부부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요. 주말이라서 지금 이발도 했습니다. 이발하고 나서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고, 주유소에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아마존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하려고 합니다. 주유소로 요것이 가볼까요? 이 길이 제가 참 좋아하는 길인데요. 요 앞에 바로 사바나케 주립병원이 있습니다. 주립병원이 있는데 주립병원까지 가는 길이 아주 이게 가로수가 잘돼 있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길이랍니다. 저기 로타리를 지나면 이제 곧 주유소가 나옵니다. 로타리를 조심해서 지나야겠죠? 제가 사는 곳에 로타리가 몇개 있어요? 몇개 있지? 한두 개? 한두 개, 세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차량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곳에는 로타리가 좋죠. 신호등이 몇개 없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신호등이 한두 개, 세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호등이 그렇게 많이 있을 만큼 차가 많지 않아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딱히 뭐, 출퇴근 시간에 또 뭐, 막히고 이런 건 없거든요. 저기 앞에 왼쪽에 저 물방울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왼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돼 있는데, 저기가 주유소입니다. 지피랑, PTT라는 주유소인데요. 태국 브랜드입니다. 태국 브랜드 주유소인데, 라오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저기에서 기름을 자주 넣는 편인데요. 좌회전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앞에 아저씨가 오토바이에 옆에 짐판을 만들어서 싣고 가고 계시네요. 아이고. 오케이. 다 왔고요. 여기 돼야 될것 같네. 바이 비싸요. 3센더. 3센. 네. 바상. 바이 바상이네. 오케이.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기름값이 휘발유가 한 한국돈으로 1,400원, 그리고 디젤이 한 1,2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3센을 배달을 했습니다. 3센이면 한국 돈한 3만 원 정도 되죠. 기름 넣는 거 보이시죠? 만 원에 한 9리터? 만 원에 한 9리터 정도 들어가네요.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3원이니까 27리터 들어가네요. 3센이 27리터. 3만원에 27리터 들어갑니다. 이제 비싸죠. 네. 놓고 저는 저 앞에 보이는 아마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이비 라떼에 있네. 라떼에. 네. 라떼는 해줬고요. 네. 주문했고 저는 이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태국 여행이나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존 카페 많이 아시죠? 그 아마존 카페가 여기 라오스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커피 맛은 아주 달달합니다. 설탕 안 넣은 거? 설탕 안 넣은 거 시키지 않는 이상 엄청 달고요. 먹기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넣지 말라고 해 하셔야 됩니다. 설탕이 남땀이거든, 남땀. 그래서 뭐 싸이 남땀, 뭐 하지 말아 달라, 싸이 넣지 말아 달라, 남땀, 뭐 싸이 남땀이라고 말씀하시면 시럽이나 설탕은 안 넣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안에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있거든요.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안에는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요즘에는 이제 날씨도 그늘에는 시원해. 30도가 넘어도 그늘에 들어오면 시원하거든요. 바람도 불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아마존이 좋은 점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그 조경을 참 잘 해놨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 조경을 잘 해놔가지고 엄청 기분이 좋죠. 일단은 라떼 카페 라떼 옌 시원한 거 시켰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